지금까지 이런 종목 소개는 없었습니다. 스피드 종목 10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새해에 좋은 종목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10가지 종목을 잘 추려왔습니다. 잘 선택해서 10가지 좋은 종목들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두 분의 전문가 빠르게 릴레이로 소개를 해드리는 스피드 종목 10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 소개 또 종목의 진심인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먼저 KTB 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그리고 코스파트너스의 김진경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두 분 또 새해에 시청자분들께 좋은 선물이 될 수 있는 좋은 종목 10가지 잘 추려 오셨죠? 잘 골라 오셨죠? 자, 좋습니다. 그럼 두 분이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부터 바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이성웅 차장의 종목부터 볼까요? 첫 번째, 화신을 가지고 오셨고요. 다음, 조일 알미늄, 한화 솔루션, LG 디스플레이, 이수화학 이렇게 다섯 가지를 가져오셨습니다. 김진경 본부장님의 픽은 LG전자, HDC 현대산업개발, 삼성중공업, 동국제강, 삼성전기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더 관심 가고 눈에 띄시나요? 자, 두 분이 가지고 오신 10가지 종목을 바로 공개를 해드렸는데요. 이 10가지 종목, 이 10개 가운데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에게 질문을 해주세요.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에 직접 궁금한 점을 써주셔도 되고 아니면 문자로 #3772번으로 이 종목의 목표가, 매수가도 궁금하다. 아니면 이 종목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망도 궁금하다. 구체적인 질문들을 저희에게 주시면 저희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궁금한 점도 해결하시고 종목 소개도 잘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10가지 종목 바로 시작을 릴레이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성웅 차장님의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갈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이제 화신. 화신. 네, 말씀을 드릴 텐데요. 뭐 화신 종목은 우선 자동차의 뭐 샤시 그리고 뭐 조향 장치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조향 장치라고 한다면은 뭐 핸들 여러 가지 그 방향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차체에 있어서 들어가 있는 그런 부품을 전체적으로 제조한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프런트나 뭐 리어크로스 뭐 이런 부분을 제작하는 업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네. 이 화신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은 이 현대차 기아의 이 전체적인 샤시에서의 비중이 50%까지 좀 차지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그 현대차의 어떤 출하량이나 그리고 실적이 그대로 화신에 연결되는 구조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작년 4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이 반도체 전체적인 자동차 업체 수급난으로서 출하량이 줄어들면서 이 화신의 그 4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도 약간 추정치가 낮은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하지만 이 부분은 어떤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된 상태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오히려 올해 실적 전망은 영업이익은 점점 높아지는 추세로 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네. 그 전에 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 영업이익 화신의 영업이익은 400억 정도의 초반을 좀 예상했는데 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5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화신에 대한 이 현대차에 대한 든든한 고객사 그리고 2차 전지 쪽에서의 비중 확대 부분은 분명히 올해 실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이성웅 차장님이 화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현대차, 기아차가 잘 팔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또 화신도 좋은 실적과 주가 흐름을 보여줄 것이다 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다음은 김진경 본부장님의 첫 번째 종목 소개를 받아야 했는데 주식 미어캣님이 유튜브에서 진경님 보러 간만에 왔지요?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종목 소개를 부탁드렸습니다. 첫 번째 종목 뭔가요? 네, 저희 첫 번째 종목 LG전자 말씀드리도록 LG전자요? 하겠습니다. 네, LG전자의 혁신 그 제품들이 CES 2022에서 굉장히 뛰어난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라는 네.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프리미엄 LG 생활 가전에 대한 매체들의 이제 찬사도 좀 보여졌기 때문에 이 동사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건 바로 가전 제품에 대한 성과이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이런 가전 제품에 대한 성과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성장 동력을 기대를 할 만한 소식이 나왔는데 네. 이 컴퓨터 시스템을 좀 대체를 할 수 있는 미래 기술이 양자 컴퓨팅의 발전을 위해서 미국 IBM사와 협력을 했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이 양자 컴퓨팅이라는 게 기존 컴퓨터보다도 더 많은 양이라든지 또 빠르게 계산을 할 수 있는 차세대 계산 기술로
앞으로 뭐 자동차라든지 화학이라든지 물류라든지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이 되지 않을까라고도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LG전자가 이를 통해서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빅데이터, 뭐 디지털 전환이라든지 여러 가지 미래 산업을 위한 이 전환을 그 준비를 하기 위해서 양자 컴퓨팅 개발에 좀 가속화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현재의 뭐 가전제품이라든지 전자사업뿐만 아니라 오히려 미래를 위해서 새로운 먹거리를 발굴하고 있다라고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이미 사상 최대의 매출을 거둔 상황이고 그리고 전장사업 부분에 대해서 이미 성장성이라든지 프리미엄 가전에 대한 비중 확대로 인한 효과는 올해도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으로 김진경 본부장님은 LG전자 주셨습니다. LG전자 뭐 최근에 목표 주가를 높이는 리포트나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 주가는 출발을 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좋은 이야기 나타날 수 있을지 아까 말씀해 주신 양자 컴퓨팅과 관련된 협업 소식도 앞으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LG전자 확인해봤고요. 다음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이성웅 차장님 두 번째 종목이요. 네, 이수화학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이수화학이요? 네, 이수화학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그 화학 제품도 굉장히 좀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큰 부분이고 이 비화학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수앱지스에 대한 대주주로서 이 의료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지분법 이익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기대감이 좀 모아지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수화학 같은 경우는 LAB, 그러니까 알킬벤젠 한마디로 이 세제에 들어가는 이 벤젠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 이 작년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이 작년 4분기는 재작년 4분기 때보다도 흑자로 전환하면서 큰 폭의 실적 상승이 지금 기대가 되는 현재 부분이다라고 네. 좀 볼 수 있겠고 우선 지금 현재 말씀드렸었던 여러 석유화학, 특히 이제 이 LAB에 대한 수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 쪽에서의 그 기대감이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네. 지금 중국 쪽에서 같은 경우에는 LAB에 대한 수요가 좀 많이 좋다라는 좀 평가가 있습니다. 아직 이 부분이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주가에 반영되는 부분은 제한적으로 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LAB 쪽에서의 실적도 기대하지만 전체적인 뭐 고무나 그리고 아크릴리스 같은 라텍스 여러 가지 수요 부분은 중국 쪽에서는 올해 상반기 때는 기대해봐도 괜찮은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석유화학 부분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더 올해 상반기 때는 올릴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수화학 같은 경우에도 이 공장 좀 증설하는 부분을 이런 수요가 증가하는 걸 대비해서 많이 맞춰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수화학 어떤 석유화학 제품 안에 그 종목 안에서도 어떤 우량한 중소형주로 올해 좀 평가를 받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이수화학을 두 번째 종목으로 이성웅 차장님께서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뭐 석유화학이 최대 이익 이걸 전망 이런 것들도 밑받침 되어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4분기 실적, 지난 4분기 실적 어느 정도 나올지 실적을 좀 체크를 해 봐야 되겠네요. 이수화학 확인을 해 봤고요. 다음은 김진경 본부장님의 두 번째 종목까지 할까요? 네, 저희 두 번째 종목 HDC 현대산업개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주택사업 부분에서는 대표 브랜드 아이파크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이 정몽규 HDC 그룹 회장이 연말에 임원 인사를 통해서 최강의 디벨로퍼로의 도약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계획을 구체적으로 보였습니다. 특히나 이 복합개발 부분에서도 더욱더 강점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미 이제 대규모 그 복합개발 사업에 대한 수주가 잇따라 성공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지난해 12월에는 이 서울아산병원 컨소시엄인 인천 청라 의료복합타운 개발 사업에 우선 협상자로 선정되었고 네. 또 추가적으로 하나그룹과 손을 잡고 서울 잠실 스포츠 마이스 복합 공간 조성 에 대한 민자 사업에서도 우선 협상자로 선정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경험들이 많은데 광운대 역세권이라든지 용산 철도 병원 부지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 개발 사업 부분에서 이미 경쟁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또한 강점으로 떠오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그룹 계열사들과 이 여러 가지 이제 그 경계를 한 콘텐츠를 도입을 해서 사업 경쟁력이라든지 시너지를 더욱더 극대화할 것이다라는 계획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이 추가적으로 도시 재생 사업이나 민간 재활용 개발 사업 등에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올해의 경우는 이 부동산 디벨로퍼로의 어떤 차별적인 경쟁력과 기술력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미 강점을 보여지고 있는 이 자체 개발 부분에 대한 경쟁력 활용에서 오히려 새로운 성장 동력을 구체적으로 보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현대산업개발, HDC 현대산업개발을 김진경 본부장님께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기존의 이 부동산 복합 개발 관련된 뿐만 아니라 디벨로퍼로서의 역량까지 올해 보여줄 수 있을지, 이게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지 기대를 해보겠고요. 다음에 종목 소개해드리기 전에 중국 시장 개장 상황을 좀 체크를 하고 가겠습니다. 중국 쪽이 시장에 개장을 해서 지금 상해 종합지수가 출발을 했는데 일단은 0.1% 약보합권에서 소폭 하락하면서 출발을 하면서 3589포인트 선에서 스타트를 했습니다. 홍콩 항셍지수도 역시 0.29% 하락세로 출발을 하면서 오늘 뭐 동아시아 시장 전체적으로는 다 하락 출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도 어제는 휴장했다가 오늘 개장을 했는데요. 자,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도 0.7%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피가 결국에는 하락 전환했습니다. 0.08% 약보합권으로 코스피도 하락 전환하면서 오늘 하락하는 종목 수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도 아까 600개 정도가 하락하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700개가 넘는 종목들이 코스피에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어서 시장이 녹록지 않다라는 것을 좀 계속 체크를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종목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이성웅 차장님의 세 번째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네, 하나솔루션. 한화솔루션. 네, 말씀드릴 텐데요. 이 하나솔루션 뭐 작년에 이제 태양광 쪽에서의 실적은 굉장히 좀 부진했습니다. 네네. 뭐 이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태양광 소재의 가장 주요 부품이라 주요 소재라고 할 수 있는 이 폴리실리콘 가격이 많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우선 이 하나솔루션의 이 태양광 쪽에서 실적에 대한 부분이 이 실적 부분에서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쪽 떨어지니까 하나솔루션의 어떤 주가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기대보다 뭐 못 갔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이 지금 폴리실리콘 가격이 작년 10월 말에 36달러에서 이 작년 11월, 올해 1월 초로 봤을 때도 30달러까지도 조정이 됐기 때문에 이 원가에 대한 부담 같은 경우가 좀 제한적으로 갈 가능성이 올해 상반기는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작년에 이제 중국 정부가 이제 메탈 실리콘, 뭐 전력난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이 그 생산을 좀 제한적으로 갔기 때문에 이런 원가 구조가 좀 안 좋았던, 그러니까 실리콘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 태양광의 이 원가 구조가 이 안 좋게 좀 재무적으로 잡혔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도 전력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나마 좀 완화되는 과정에서 생산을 좀 늘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하나솔루션의 이 태양광 쪽에서의 마진 부분은 이제 올해 상반기 때는 기대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미국 쪽 같은 경우에는 이 태양광 모듈에 대해서 이 목표치, 그러니까 그 발전에 대한 목표치를 굉장히 높게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솔루션 올해 태양광에 대한 실적 기대감을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좋습니다. 올해는 태양광 쪽에서 부진했지만 작년에는 부진했지만 올해는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한화솔루션을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다음 김진경 본부장님의 세 번째 종목 가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 종목 삼성중공업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상 부유시 액화설비라는 FLNG를 잇따라 좀 인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특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해볼 만한 게 이 해상에서 천연가스를 채굴하고 정제하고 또 LNG로 만들어서 저장하여가는 해상설비입니다. 그리고 그 전 세계 내척 중에서 바로 세척이 이 삼성중공업의 건조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좀 성장 동력이 마련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가 좀 증가세로 보여지고 있죠. 이 친환경 해상가스전에 대한 개발도 역시나 좀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는데 이 친환경 신개념 해양 그 설비로도 좀 꼽혀지고 있고, 그리고 삼성중공업이 2006년부터 100억 원가량 투자해서 이미 기술을 확보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로열 더치셀과는 2009년부터 향후 15년간 발주를 하는 독점 공급의 장기 계약도 체결이 되었는데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이 FLNG에 대해서 총 세척을 76달러 수주를 했습니다. 이 LNG선의 경우는 평균 성과가 2억 달러 정도가 되는데 오히려 그렇다면 LNG선의 38적이 바로 FLNG선의 세척과 맞먹는 가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워낙에 FLNG에 대해서 수주 금액 자체가 좀 크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수익성이라든지 성장성이 더욱더 기대가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삼성중공업의 경우가 과거 드리시 부문으로 굉장히 많은 주가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워낙에 지금 현재도 바닥권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분에서 메리트가 있다라는 점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삼성중공업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김진경 본부장님의 종목까지 확인을 해봤고 다음은 이성웅 차장님의 네 번째 종목이죠. 네, LG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요.
우선 LG 디스플레이 특히 LCD 쪽에서의 가격이 전환 작년 10월 정도 연말 정도 갔을 때 오를 것으로 좀 판단이 됐는데 아직까지는 진짜 반등 개미가 좀 나오지는 좀 않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그렇다면 결론으로 봤을 때는 이 OLED 쪽에서의 그 드라이브를 더 걸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주말에 이제 좋은 뉴스가 나왔죠. 이 삼성전자가 이제 OLED TV 쪽에서의 이 생산 부분을 드라이브를 걸고 특히 이제 뭐 그전에 삼성 디스플레이의 OLED 패널을 공수 받았다고 한다면 이 삼성 디스플레이가 못하는 그 중인치 대형의 이 패널 부분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LG 디스플레이에 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LG 디스플레이의 이 올해 어떤 OLED 쪽에서의 시작은 굉장히 좀 좋은 상황이라고 네. 좀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여러 가지 뭐 LCD 쪽에서 LCD 패널에 대한 가격 하락, 그리고 4분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약간의 좀 우려감은 저는 이미 주가 좀 다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고 판단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런 OLED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지금 LG 디스플레이 주가를 올릴 수 있을 만한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네.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제 증권사 같은 경우에 목표 주가 3만 이상은 꾸준히 잡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그 실적에 대한 그 우려감보다도 향후의 전망을 보고 매수 관점 접근해도 무리가 없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좋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오히려 지금 좀 매수해 볼 수 있는 찬스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LG 디스플레이까지 받고 이번에는 김진경 본부장님의 네 번째 종목입니다. 네, 저희 네 번째 종목 동국제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스코라든지 현대제철에 이어서 조강 생산량 기준으로는 국내 3위의 이제 철강 회사인데 네. 이 건설 현장에서 쓰이는 철근이라든지 그리고 가전 제품과 그리고 건축 자재에 들어가는 컬러 광판이 주력 매출로 좀 잡히고 있습니다. 이미 수년 전부터 이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후판 대신 뭐 봉영강이라든지 컬러 광판 쪽으로 이제 사업 방향성을 좀 틀어지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이 컬러 광판에 대한 생산량의 경우는 한 85만 톤 정도 나온다고 하고요. 그리고 2030년에는 이 100만 톤 이상으로 좀 늘리겠다라는 구체적인 계획을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컬러 강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를 위해서 이제 내년 9월에 생산 목표로 해서 멕시코에 콜센터 가동을 준비 중에 있다라고 하고요. 특히나 북미라든지 유럽 쪽에도 이제 해외 시장에 대한 진출을 검토하고 있는데 2030년까지는 미주나 뭐 유럽 동남아 호주와 같이 7개관 8개 점으로 이제 거점을 확장을 할 계획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경쟁력 이 고도화를 위해서 이루어진 개편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컬러 강판의 경우가 워낙에 이제 단가가 센 고부가 가치로 좀 떠오르고 있어서 오히려 매출 증가라든지 수익성도 충분히 기대가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난해의 경우는 ESG 위원회와 그리고 전담 조직을 신설했기 때문에 ESG 경영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도 역시나 이 탄소 저감을 위한 실천이 이어질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보시면 좋. 네, 철강주 중에서 동국제강을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라는 김진경 본부장님의 의견까지 들어봤고요. 자, 이제 이성훈 차장님의 마지막 종목이죠. 조일 알미늄 가지고 네. 오셨는데 유튜브에서 조일 알미늄 궁금하시다는 분도 계세요. 구스키님이 조일 알미늄을 3,400원에 매수하고 가지고 계시대요. 좀 고점이긴 한데 이걸 팔아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궁금하다라는 의견. 이것도 한번 질문 답도 함께 포함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그 좀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알루미늄 가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약간 좀 의견이 반반이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는데 네. 뭐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알루미늄 쪽에서의 그런 실적이나 여러 가지 알루미늄과 관련된 이 조일 알루미늄의 실적에 대한 추정치는 계속 높아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하지만 이 거래량이 많이 나타나지 않은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도 지난주에 그 주가가 크게 한번 올라온 이후에 어떤 주가 좀 떨어지는 걸 본다고 한다면은 아직까지 그 알루미늄에 대한 이 또 판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일 알루미늄이 알루미늄 아변이거든요. 이거 제조하는 거에 있어서 이 알루미늄의 가격이 이 판가에 잘 전이되는 부분까지도 확인을 해야 어떻게 보면은 좀 목표 주가나 이런 부분을 좀 빠른 시기에 좀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또 말씀하셨던 그 가격까지도 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추가적인 매수를 한다는 것보다도 이 알루미늄 가격과 그리고 조일 알루미늄의 이 판매에 대한 가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스프레드 차이가 얼마나 벌어지는지 물론 이제 확인하시기에 좀 힘드실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부분을 확인하고 좀 확신이 섰을 때 뭐 매수 추가 매수로 관점으로 들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지금 현재 내년 같은 게 영업이익은 그래도 200억 이상 한번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은 좀 살아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말씀드렸듯이 판가 알루미늄 가격 상승이 이 조일 알루미늄의 이 제품의 가격이 인상까지 된다고 한다면은 그 흑자 기준은 올해도 좀 기대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일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보유 관점을 갖고 가셔도 무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자, 일단은 뭐 3,400원에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좀 높은 가격이지만 조금 더 이 알루미늄 가격과 관련된 이슈가 조금 지나고 나서 오히려 그때 좀 추가 매수를 해서 계속 가지고 가신다든지 이런 전략을 좀 세워주셨으니까요. 한번 잘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분이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 열 번째 종목 가겠습니다. 김진규 본부장님. 네, 저희 마지막 종목은 삼성전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새로운 먹거리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비주력 사업을 정리를 하고 반도체 패키지 기판이라든지 AR 안경 부품이라든지 미래 먹거리를 과감하게 투자를 하는 모습을 보여지겠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이 반도체 패키지 기판이 FC BGA 사업에 1조 원가량 좀 투자를 했는데 이 베트남 생산법인의 어떤 생산 설비라든지 인프라를 구축을 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의 이제 스마트폰 매출 증가로 인한 성장성 또한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업계에서는 이 올해도 스마트폰 판매량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이죠. 특히나 반도체 공급 이슈가 점차적으로 해소가 되게 된다면은 이 8천만 대도 좀 예상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네. 있기 때문에 삼성전기의 경우가 이 메인 카메라 공급을 주력으로 담당하고 있는 만큼 이런 스마트폰 매출에 대해서는 굉장히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뭔가 MLCC라든지 그리고 반도체 기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좀 부분 새롭게 좀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네. 매출 증가가 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좀 지켜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특히나 MLCC에 대한 좀 그 자체에 대해서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데 가격 자체도 높다 보니까는 올해도 역시나 이 부분에 대한 수익성도 우리가 살펴볼 만하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삼성전기까지 10가지 종목을 전부 다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시청자분들의 질문도 저희가 답을 해드리고 10가지 종목 소개해드렸는데 자 그럼 마지막으로 두 분이 골라주실 오늘의 탑픽 종목을 하나씩 들어보겠습니다. 이성웅 차장님부터요. 네, 저는 이제 화신. 화신. 첫 번째 네. 말씀해 주신 우선 지금 현재는 이제 실적 뭐 제조 쪽으로의 좀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되지 않을까 네. 성장주 대신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안에서도 이 현대차 그룹 쪽에서 비중이 높은 화신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화신을 주셨고요. 김진경 본부장님은요? 네, 요즘 이렇게 새로 지어진 건축물 보면 예쁘게 옷을 입혀지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이제 동국제강의 컬러 강판이 큰 힘이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탑픽종목 동국제강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동국제강과 화신 이렇게 탑픽 종목을 두 분이 골라주셨으니까 시청자분들 오늘 시장에서 이 두 종목 한번 잘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종목 소개 받았습니다.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두 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